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 회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가 회계했죠, 그죠?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 이번 시간에 관리 회계 파트인데, 이 관리에서 이제 이겁니다. 이 첫째가 이제 전부와 직접. 그다음 기타 이런 식으로. 표준 원가 계산 전부와 직접 그러면 CVP 분석. 코스트 볼륨 프로핏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생산량이 비용과 이익에 미친 영향 이런 겁니다. 뭐 교재 나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고 손익분기점 분석 본점 분석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표준 원가 계산이니까 일단은 제가 표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세요. 교재는 541쪽. 예. 요 부분이죠. 그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 요걸 먼저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이죠, 그죠? 표준 말도 그대로 표준입니다, 그죠? 표준. 요거 하나 만드는데 표준이 100원 들어간다. 100원 들어가는데 실제를 만들어 보니까 130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130원. 이 이제 표준이라 하는 거는 말하면 어떤 미리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요거 하나 만드는데 표준 재료비가 얼마, 표준 노무비가 얼마, 경비가 얼마 해서 표준 원가가 100원치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이제 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죠. 실제가 130원 들어가더라. 자, 그럼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30원 생겼습니다. 그죠?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표준이 100원인데 실제가 130원 들어갔다는 것은 더 많이 들어갔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불리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불리한 차이라 이랍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불리한 차이 얼마? 유리한 차이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럼 불리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 그죠? 왜 이걸 줄여야 되잖아. 요 불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는 뭐 구조조정, 여기서 여기 나오죠. 구조조정 같은 거, 인원을 줄인다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해서 말하면은 요 원가를 절감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원가 절감. 이거 뭐 다른 말로 원가를 관리한다. 원가를 통제한다. 이런 말 합니다. 원가를 절감한다. 그죠? 그러면은 요 불리한 차이를 해소시킨다. 그죠? 요런 해소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이 사람 이거 누가 하죠? 누가? 사장이 하잖아, 사장이. 회사 사장이 하지 뭐 직원들이 할수 있는 거나 물론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그죠 기여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장이 하겠죠, 대표가.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뭐죠? 관리 차원이잖아. 전 회사를 관리하는 차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리 얘기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예. 이 자체가 원가죠. 이게 원가인데,
우리가 하는 건 결국은 원가 절감 차원이다. 누가 사장이 왜? 이거는 관리 차원이다 해서 이건 관리회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리회계.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불리한 차이냐 유리한 차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일단 기본 요소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제로비, 농업비를 구분하잖아. 그죠? 제로비와 농업비 그 요소를 갖다 구분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제로비가 표준이 얼마, 실제가 얼마, 그죠? 또 직접 노무비가 임금이 있죠고요. 표준이 얼마, 실제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제로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로비 한 개 얼마짜리, 한 개에 100원짜리 몇 개 이런 식이잖아. 한 개 얼마짜리 하면 가격이고 수량이죠, 그죠? 요 한 개 100원이냐, 110원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구분합니다. 제로의 그 가격 차이와 제로의 수량 차이를 구분하고. 아시겠죠? 그죠? 농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임금이잖아. 그죠? 시간당 임금, 우리가 이걸 임유라 이라거든요. 한 시간에 뭐 8,000원이다. 시간당 얼마 이거 우리 임률이라 부르거든요. 임률. 한 시간에 8,000원인데 내가 이달에 100시간 작업했다. 이렇게. 그럼 요걸 임률과 시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농업이 다시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 이런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본 원리는 이거다 그죠? 이건데 우리가 이제 원가 요소가 제로비와 농업이 있으니까 제로비에서도 이제 그 다시 또 구분하면은 가격의 수량 곱한 거고 임률의 시간 곱한 거니까 가격 차이와 임률 차이 이렇게 수량 차이와 시간 차이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준과 실제 차이잖아, 그죠? 가격 차이를 하는 거는 자 보세요.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수량 차이도 이제 아시겠죠? 그죠? 뭐의 차이다? 그렇죠. 표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다. 그죠? 이율 차이도 뭐죠? 그렇죠. 표준 임률과 실제 임률의 차이다. 그럼 이것도 아시겠네? 예, 표준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다. 이렇게. 이건 아시겠죠? 그죠? 예.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 표준 수량과 실제, 표준 임률과 실제, 표준 시간과 실제 시간. 아시겠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잘 보세요. 가격 차이에다가 우리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요거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수량. 그럼 수량 차이에다가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뭘 곱해야 된다? 가격을 곱해야 되겠지. 임률 차이에다가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뭘 곱하고? 시간을 곱하고. 시간 차이에다가는 뭘 곱하고? 임률을 곱하고. 예.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가격에는 수량, 수량에는 가격이잖아. 그죠? 예, 이렇게 반대로 임률은 시간, 시간은 임률. 그죠? 예. 그리고는 여기 마지막. 실표, 실표. 뭐라 했죠? 시작. 실표, 실표. 실제 표준. 실제 표준. 예. 끝났습니다. 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표준 원가에서는 요 식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차이죠. 표준과 실제를 비교해서 요거와 요걸 비교해서 실제가 크면은, 야, 보세요.
요쪽이 크면은 무슨 차이 불리, 실제가 표면 작으면은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다 이렇습니다. 실제가 크면은 무슨 차이 불리, 많이 들어갔으니까 실제가 적으면 무슨 차이다 유리한 차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항상 실제를 비교해서 요걸 예, 기준으로 씁니다. 실제가 크면은 불리 기준으로 비교해서 실제가 작으면은 유리 이렇게 아셨죠? 예, 그럼 만약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표준 가격이 100원이다. 실제 가격이 80원이다. 실제 시간은 예를 들어 실제 시간 40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격 차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얼마 20이잖아. 그죠? 뭐 800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20 하면 800 맞죠. 그죠? 표준과 실제가 작잖아. 무슨 차이? 유리. 저것만 유리니까. 알겠죠? 답. 여기 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뭐 어렵진 않죠. 그죠? 네, 또 변수가 주어졌다. 그죠?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200, 예를 들어서 200개고 실제 수량은 250개다. 예, 표준 수량은 표준가 30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50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치로 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이가 50이라 생각하세요. 50. 50에다가 30 얼마? 1500이죠. 그죠? 표준과 실제를 비해 실제가 크잖아. 그러니까 뭐죠? 분리죠. 이렇게 답. 수량은 1500은 분리한 차이다 하면 됩니다. 또 표준 임률이 나왔습니다. 시간당 임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시간당 임률인데 여기 만약에 표준 임률이 만약에 뭐 500이다. 실제 임률은 460이다. 실제 시간은 40시간이다. 그러면은 임률 차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요게 40이고 40이니까 1600이네. 실제가 작네. 유리한 차이. 이렇게. 그리고 만약 시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7.5시간 좀도 나와요. 시간은 가끔 7.5시간. 실시간은 뭐 8.3시간 이런 식으로. 곱하기, 그죠? 예, 예를 들어서, 100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얼마죠? 예, 0.8이잖아, 그죠? 0.8, 이거는 마이너스 보라 개념이 없으니까 0.8 하니까 800이 나오겠네, 그죠? 800인데, 표준과 실제, 실제가 크다? 크니까 뭐죠? 분리.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가격은 800원 유리하고 2,000원 분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700원 분리가 되죠. 그죠? 요거는 800원 유리가 되죠. 전체로 봐서는 100원 유리가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이게 차이 분석. 우리가 이제 표준과 계산에서는 결국은 차이 분석 요겁니다. 차이 분석.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 당연히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요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주어지고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에다가, 보세요. 요거 곱하니까 이게 나왔잖아. 800이. 요건 얼마? 20이죠. 그렇죠? 그럼 요거와 요거 차이가 20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X의 답은 요거보다 20이 클 수도 있고, 20이 작을 수 있잖아. 그렇죠? 차이가 20이라는 거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죠.
그럼 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유리. 유리라는 거는 실제가 작다. 여기 작아야 되니까 답은 100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갈로에서 30을 곱하니까 700 나왔잖아. 여기 50이죠. 요거 차이가 50이라는 건 x의 답은 50이 클 수도 있고 50 적을 수 있다, 그죠? 여기 분리잖아. 분리는 실제가 분리는 커야 되잖아, 그죠? 답이. 또 요것도 마찬가지. 얼마에다가 40을 곱하니까 1000배 나왔다. 여기 얼마? 40이죠. 요거는 차이가 40이라는 거는 x의 답은 5보다 40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잖아. 그죠? 유리 나왔어. 유리. 유리는 뭐죠? 실제가 작죠? 그죠? 또 마지막 요거. 얼마에서 1000을 곱하니까 800이 나왔다. 그럼 요 얼마? 0.8이죠. x는 요 차이가 0.8인 거는 x가 0.8이 클 수도 있으니까 9.1이 될 수도 있죠. 그죠? 9.2가 될 수도 1이죠. 9.1이 될 수도 있고 또 7.5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으니까 여기 뭐죠? 분리니까 실제가 커야 돼. 여기 커야 되니까 답은 요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쪽에 이걸 물어보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100이 나왔잖아. 그죠?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발 다 나오죠. 그죠? 20. 얼마? 이게 40이 돼야 이게 800 나오잖아. 그죠?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이렇게. 그럼 표준원가 계산에 요거 정리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은 첫째 뭐다? 아, 요렇게. 일단 요거 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이것도 강의하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게. 예? 방법은. 답은 하나인데 항상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정답은. 하나인데 그 답에 접근하는 과정, 방법이 강사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냥 하나를 익혀놓으면은 이 방법 정은 두 가지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헷갈리지. 하나만 알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정의 듣지 마라 이거입니다. 회계학 쪽은 강사마다 전부 개수목이 다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이 방법도 답은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느 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걸 또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는 방법을 그대로 하시면 되지. 또 새로운 방법을 익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데 강의 들으시다 또 제 강의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이미 아는 부분은 그 방법대로 하세요. 알겠죠? 예, 익히지 마시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식을 이제 좀 이래, 그죠? 우리 익히셔야 되는데. 아, 표준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제로비와 노비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은 표준어가 나왔다. 자. 이렇게. 가수 임신. 아, 가수가 임신했다. 노래 부른 가수가 임신했다. 임신. 예. 가. 무슨 차이? 아, 가격 차이. 수.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신 하지 말고 이건 띄버리고 시간 차이 이렇게 아시겠죠?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제로비의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노비의 또 다른 말로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능률 차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아마 식 만든 거야, 그죠? 알겠죠? 자, 시작.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요거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한 번 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표준 입률 마이너스 실제 입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아셨죠? 여기는 뭐더라? 그렇죠. 수량, 여기는 뭐 가격, 반대로 여기는 뭐 시간, 여기는 뭐 입률. 반대로 여기는 수량, 가격, 시간, 입률. 여기 뭐죠? 시작. 실표, 실표. 또 실표, 실표 하나 또 표실, 표실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실표, 실표. 실표, 실표. 실제 표준. 실제 표준. 알겠죠? 실표, 실표. 이런 식 만들어 버렸잖아. 그죠? 예. 그래서 표준원가 문제 나오면은 여기다가 대입하자. 알겠죠? 그 표준원가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 그죠? 예. 이런 불리한 차이가 있으면은 이 불리한 차이를 해소해서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죠. 그죠? 예. 그 이거 불리한 차이를 없애야 되잖아. 이걸 갖다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한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547쪽. 자, 문제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딱딱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풀어보시죠. 그죠? 2번 문제. 예.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준 원가 계산 제도다. 노무 얘기 나온 것 같다. 그죠?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 이제 박스에 그 주어진 거 보시면은 시간 차이, 다른 말로 능률차이를 한다 그랬죠. 주어졌죠. 그죠? 아, 이거는 시간 차이 주어졌네. 아, 그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예. 가수 임신. 가수 임신. 알겠죠? 가수가 임신했다. 아, 요게 시간 차이구나. 알았죠? 네. 식 만듭니다. 자, 시작.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됐죠? 곱하기 뭐? 입률. 이거는 뭐? 표준. 예. 아시죠? 예.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거 실제 시간 몇 시간이고 요거 몇 시간이고 요거 X 해놨네. 그죠? 요거 X 구해봐라. 자, 주어진 거 시간 차이는 6,000원 불리한 차이다. 됐죠? 표준 시간 몇 시간? 표준 시간 보세요. 1,500시간 나와 있네. 표준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60 나왔네. 끝났잖아. 그죠? 네 개 중에서 세 개 나와 있으니까 풀 수 있잖아. 그죠? 얼마에서 60을 곱하니까 6,000 나왔다. 이게 얼마? 100이네. 요거 차이가 100이니까. X는 요거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100이 적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여기 무슨 차이? 분리. 분리는 실제가 뭐다? 커야? 요거보다 커야 되잖아. 정답 1600이다. 이렇게. 공부는 뭡니까? 반복. 자꾸 반복. 알겠죠? 예,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 가서 예, 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6번은 뭔지 한번 보세요. 수량 차이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어, 요게 있네요. 수량 차이. 자, 일단 식을 만듭시다. 자, 식, 시작.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곱하기 뭐죠? 가격. 무슨 가격? 표준 가격. 왜 표준인지 아시죠? 그죠? 표준 가격.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 보니까 지금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수량 요구하라고 그랬네. 그죠? 수량 차이 구해보세요. 이렇게. 자, 표준 수량 찾아볼까요? 표준 수량 몇 개? 4,000개. 실제 수량 몇 개입니까? 자, 실제 수량 두 개 나와 있네. 실제 사용된 수량과 실제 구입한 수량. 어느 걸 해야 될까요? 그죠? 사용한 게 해야지. 당연히. 얼마 소비한 수량.
표준 가격 얼마입니까? 표준 가격 이거 나와 있네. 그죠? 단위당 표준 가격 얼마? 65원. 오, 끝났네. 300. 그죠? 30하면 195. 19,500원 나왔고. 실제가 크다? 뭐, 분리. 그게 분리한 차이가 19,500원이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9번 문제 보세요. 9번. 9번. 9번은 뭘 구하죠? 노무비의 표준임률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박스 보니까 임률 차이 주어졌네. 아, 요거 주어졌네. 요 문제네, 그죠? 자, 또 요 시간 구해봅시다. 임률 차이는 뭐죠? 시작. 표준임률 마이너스 실제임률 곱하기 뭐죠? 시간. 무슨 시간? 실제 시간. 알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뭘 구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임률 차이에서 그죠? 요거 구해봐라 그랬네. 표준임률 얼마고 그죠? 그 임률 차이가 60만 원 유리한 차이다. 실제임률 얼마입니까? 예, 실제임률 2,750원이다. 시제 시간 몇 시간? 2만 시간이다. 끝났네. 그죠? 아시겠죠? 예, 자, 요거, 여기에서 요거 곱하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얼마? 32죠. 오늘 여기 나오잖아. 그죠? 요거 차이가 30이라는 거는 손이 클 수도 있다. 얼마? 780. 저음 얼마? 720. 뭐죠? 유리. 유리 실제가 작아야죠. 여기 작아야 되니까 이게 정답 요거잖아. 780. 응? 예, 정답이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게요. 7번 문제. 요게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죠. 그죠? 7번 문제.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7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모양 문제입니다. 형태가. 표준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표준 투입량은 1단위당 4kg이고 1한 개 4kg 표준가 300원이다. 2000단위고 나와 있죠. 그죠?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가격 차이와 지금 수량 차이 나왔다. 그죠? 이걸 다르면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격 차이 적읍시다. 무슨 가격? 그죠?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수량 차이도 뭐죠?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곱하기 여기는 수량, 여기는 가격이다. 여기는 뭐죠? 실표, 실표니까 실제 표준이다. 그죠? 자, 주어진 거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가격 차이가 90만 원 불리한 차이라면은 수량 차이, 능률 차이 얼마고 묻고 있잖아, 지금. 그래, 이제 두 문제를 믹스시키는 문제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제 주어진 거 할게요. 지금 킬로그램당 1단위당 4kg고 표준 가격은 300이다. 그죠? 일단은 요래. 표준가 여기 300원인데 여기 300원, 이것도 300원이지. 그죠? 표준가격. 그 다음에 실제 생산, 예상 생산량은 2000단위였으나 실제는 2500단위고 실제 구입가격은 기로는 400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 가격은 400원이다 그랬네. 이게 400원이고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거 할 수 있겠네. 요거
일단 일단 요 요거 일단 구해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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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곳이잖아, 그죠? 여기 지금 100이니까 100에서 이거 하면 얼마? 예, 9,000원이네. 그렇죠? 그럼 90, 실제 수량 9,000이네. 이게 9,000 나왔다, 그죠? 여기 9,000. 그 이거 구해, 구해 이거 나오잖아요. 표준 수량 구해 볼까요? 자, 보세요. 표준 투입 양은 한 단위에 4kg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생산 몇 개? 2,500개 생산했잖아. 다시 표준 투입 양은 한 단위에 4kg 들어갑니다. 몇 단위 생산했습니까? 2,500단위 생산했으니까 표준이 몇개 들어갔을까요? 만 킬로 들어갔지. 만. 그죠? 만.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끝나잖아. 이게 얼마? 천이네. 천에다 30만 원. 표준과 실제가 작다. 뭐 유리. 정답. 아시겠죠? 그죠? 그래, 유리한 차이가 3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두 문제를 믹스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렵게 내는 문제죠. 하나하나 가수 임신. 아시겠죠, 그죠? 가수가 임신했다 해서 우리 표준원각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저 전부와 직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